2015년에 이어 내년에 두 번째 유기농 엑스포 개최를 앞둔 괴산군이 유기농업 확산을 위한 비전 선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괴산군의 앞선 실험을 토대로 대한민국 유기농이 가야 할 지향점을 선보이겠다는 겁니다. 조영광 기자입니다. 무농약을 포함한 괴산군의 유기농 면적입니다. 2013년 484헥타르로 최대였던 인증 면적은 첫 유기농 엑스포가 열린 2015년 뒤에도 내리막길을 달렸습니다. 하지만 지난해부터 그래프가 반전되고 있습니다. 전국 처음으로 유기농업 공영관리제를 시행한 결과입니다. 군은 유기농 쌀과 고추가 판매될 때 관행 작물과의 차액을 보존해 줌으로써 판로 확대를 돕고 유기농 인증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. 지금이 유기농 친환경을 시작하는 적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네. 그래야 우리 괴산군도 그 인증 면적 이제 확대를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하니까 더 혜택을 또 농민들이 볼 수도 있고. 이처럼 유기농 확산에 기틀을 다져온 괴산군은 이번 두 번째 엑스포 자리에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2030년 유기 면적 25%를 선언한 유럽처럼 대한민국 유기농의 미래 가치와 지향점을 재설정하고 괴산군이 전국에 전파할 수 있는 유기농 확산의 노하우를 실험하는 무대가 되겠다는 겁니다. 구체적인 실행 방안, 비전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성과를 만들어내서 우리 도와 정부에 제시를 해서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. 국내 유일한 유기농 특화도 충청북도가 어렵게 승인된 두 번째 엑스포를 통해 대한민국 유기농의 구원투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.